예, 그럼 끝으로 스승님께 마무리 말씀 청해 올리겠습니다. 예, 이제 내일부터 동안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하면 우리 마음가짐, 자세들이, 동안거 때는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성내물 금해라. 성냈다가는 꿀밤 한대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성내는 게 덜해지죠. 그렇다고 성냈다고 다안 혼낼 테니까. 그래도 조금 주의하고 조금 내가 공부하는 자세라는 걸 잊지 말고. 이 동안거 100일 동안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게 우리 홍익 인간 민족 공부의 동안거가 출범하는 이때에 굉장히 우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먼저 이걸 만나가지고 시작하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한분한 분이 우리 정포 가족들이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 줘야 될 때다. 그것이 스승님한테 감사 표시고. 이것이 앞으로 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엄청난 겁니다. 뭔가 하고 싶다고 막안 해도 됩니다. 다 하게 해줄 테니까 조금 자제하면서 이제 누울을 만들어 갈때이 누울에 조금 우리가 같이 접해가는 요런 걸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준다면 우리는 같이 스승님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엄청난 환경이 벌어져요. 만일에 그렇게 해서 책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스승님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저자의 만남을 해줘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러면 이것이 이제 방송을 나가게 돼 있고, 방송에 나가서 이렇게 법문을 하게 돼,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는 다가오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런 환경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만큼 올려놨으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하던 사람이 스승님을 떠받쳐 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스승님을 욕심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스승님이 나갈 수 있도록 밑받침을 만들어 줬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번 겨울부터는 이렇게 지도자 이렇게 교육도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하니까 많이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해서 같이들 노력을 한다면 그리고 요번 동안거는 굉장히 이 뜻있는 동안거가 될 것이고 내년부터는 이 동안거 요런 방법으로 하는 거는 올해까지가 끝입니다. 내년부터 새로운 포맷으로 짜집니다. 그러니까 스승님과 직접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직접 같이 앉아서 할수 있는 공부 이런 거는 엄청나게 소중한 시간임을 알고 우리는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한번 나갑시다. 예. 스승님이 100일 기도 활동안이니까 우리도 같이 이렇게 기도 공부하는 자세로 같이 나가야 되고 저 아래께 줬죠. 기도는 누가 하는지. 기도는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르침을 받으면 내가 여러분들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행을 할 때는 내 기도를 하지만 수행이 끝나고 인연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 인연들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연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을 공부를 시켰다. 그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소원은 어디에 빌까요? 안 빌어도 줘. 안 빌어. 내 주위를 위해서 살면 네 거는 더 물어준다. 이제 내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주위의 사람을 위해서 안 사는 거예요. 그럼 니한테 많은 힘을 줄 수가 없어. 우리 원리를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내 기도를 할 때가 아니고 내 주위를 위해서
내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을 주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내 성불은 스스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범적으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하니까 제자는 스승 닮는다며 같이 한번 노력합시다.